KT 롤스타 에이밍 선수, 기인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디플러스 기아를 잡고 스프링 첫 연승에 성공하셨습니다. 에이밍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디플러스 기아라는 강팀 상대로 이기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제 연승까지 이제 해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인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패승 한다고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오늘 꼭 이기는 게 중요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이밍 선수 경기 끝나고 어떤 세레모니 하시더라고요. 어떤 에이밍인가요? 그거는 이제 미노이의 기억니언 댄스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승리하시고 이후에 또 세레모니 하는 걸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1세트는 조금 아쉽게 상대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기인 선수, 1세트 끝나고 어떤 점 보완하고자 하셨나요? 저희가 1세트 때 좀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싸움에서 실수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얘기해서 소통해서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피드백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트에는 팀 합이 정말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밍 선수 2세트 밴픽 단계에서 바텀에만 5개의 밴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결정하신 건가요? 이제 사실 그렇게 원딜 밴 많이 당했을 때 바로스가 이제 높은 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이제 바텀을 4, 5까지 선택을 안 해가지고 네. 이제 뭐가 등장할까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원딜 안 하고 그런 챔피언 선택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궁금했는데 저희도 같이 궁금했거든요. 직스 파이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상하셨나요, 이건?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나왔을 때 그냥 대처 잘하자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세트 끝나고 분석 데스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이크가 나올 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처럼 정말 대처를 잘하시더라고요. 이 파이크가 처음에 이제 미드 갱에도 성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셨나요? 일단 사실 그 미드 1렙은 이제 리엔즈 선수가 미드 갈 수 있다고 조심하라 했는데 그냥 갑자기 BD 선수가 죽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텀 이겼으니까 이제 BD 선수가 잘한 거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1-1 치속 바루스로 캐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에이밍 선수는 제가 경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공속이 빠른 챔피언들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떤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평타 치는 게 좀 원딜이 좀 매력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메타 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바루스로 에이밍 선수가 캐리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사이언이라는 또 든든한 국밥을 꺼내시면서 기인 선수 또 멋진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칼챔뿐만 아니라 나는 탱커도 이렇게 잘한다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신 것 같은데 사이언을 픽하신 계기와 조합적으로는 또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조합이 이제 좀 이제 제가 탱커를 함으로써 좀 조합이 완성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또 하람이가 이제 딜러는 챔프를 잘하기도 해서 그냥 팀원 믿고 탱커 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는 플레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POG는 3세트 잭스로 받으셨잖아요. 요즘에 잭스가 좀 활약하는 장면을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잭스로 솔로킬도 만들어내고 한타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나르와의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나르 대 잭스 구도는 이제 좀 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서 제가 잘해서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적으로 어떤 또 전략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인 선수의 잭스가 활약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밍 선수, 3세트는 캐틀럭스를 상대로 이즈카르마 조합을 꺼내셨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캐틀럭스 대 이즈카르마 구도가 되게 좀 실력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1레벨에 비전 이동을 찍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잘 버티면서 이제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좀 손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에이밍 선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좀 이즈리얼 자신 있어가지고 이제 시호형도 이제 카르마 잘해가지고 자신 있게 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3세트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KT가 오늘 경기 전까지 아까 기인 선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패승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KT의 저점과 고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이밍 선수 궁금해요. 일단은 뭐 그런 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되게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이제
역전도 많이 하면서 좀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기인 선수는 이런 약간 기복이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팀이 좀 1세트에 상대적으로 2, 3세트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1세트에 집중해서 잘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징크스를 깨내셨으니까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연승 쭉쭉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 이제 고점을 보여준 KT, 다음 상대는 젠지어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면 3연승인데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밍 선수. 일단 젠지가 지금 현재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팀에는 젠지를 잘 알고 있는 리엔제 선수가 네. 젠지는 자기가 무조건 이겨준다고 네, 그래서 어스탈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선수도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우 형이 계속 젠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계속 말을 많이 하길래 이제 저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이제 이길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